아직은 자신의 이름보다 어느 드라마의 누구로 더 잘 알려진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굿세어라 금순아의 금순이보다 더욱더 안방극장을 확 사로잡는 신인 배우가 있는데요. 순수한 마스크가 매력적인 이 남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굿세어라 금순아의 매력남 정환이 살아 돌아왔다. 새롭게 떠오르는 무서운 신인 이한 씨를 사진 촬영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굉장히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로 되고 싶어요. 요즘 안방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인 배우 이한. 지금부터 그의 인기 비결을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아직은 쌀쌀한 날씨 탓인지 약간은 웅크린 모습의 이한 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분위기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예술이야, 예술. 사진작가의 칭찬에 분위기 타는 이한. 자, 한 번 더. 아직은 사진 촬영이 어색한 그를 위해 작가의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웃는 표정들이 잘 나왔어요, 사장. 사진 모르겠어요. 나는 꼭 웃으면 바보 같아가지고. 신이 났는지 약간은 상기돼 있는 감독과 이한. 장소를 옮기고서도 촬영 준비는 계속됐는데요. 도대체 어떤 예술 작품을 찍으려고 하는 건지. 일로 오세요. 말 한마디에 바로 자세 잡는 이한.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미안한데. 이한이요. 한이 씨는 이미 왔는데요. 우리의 순순함 말도 너무 잘 듣습니다. 고난이도 앵글을 잡는 열혈 작가. 아, 이거 앵글을 보라고요? 아니요. 거기도 보면 앵글 보여요? 이한 씨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렌즈를 보라고요? 봐요. 너무 그렇게 하면은 노골적이잖아요. 계속해서 혼이 나는 한 이제는 좀 자세 나오나요? 사진을 뭐 프로필 사진 촬영이나 뭐 잡지 촬영이나 이런 거는 안 어색한데 꼭 인터뷰하고 찍는 사진이 상당히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이제 제법 포즈가 나오는가 싶더니만 네 바로 귀여운 질책 들어갑니다. 느끼하다 좀. 느끼하게 가는 거 아니었어요? 느끼하면 안 돼. 실세 괜히 딴청 피우는 한. 이쪽 손은 좋아. 이쪽 손은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알지? 이건데? 이한 씨의 귀여운 손동작에 아니, 촬영장의 그건,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져가 있는데요. 이게 네 손을 뒤로 조금 이렇게 뒤로 빼자. 이어지는 작가의 주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드디어 그럴 듯한 자세 나오고 이한 씨 멋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나절에 걸친 사진 촬영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인터뷰가 많아졌던 건 인기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실감 나세요? 아니요. 저보다 그거 정환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제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요? 자신의 인기는 배역 때문이라는 겸손함을 갖춘 배우 이한. 이번 드라마에서 순수하고 정감 어린 정환 역을 잘 소화해내 그 인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이런 연기에 대한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리어왕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슬픈 감정을 막 받아주고 싶고 막 같이 대사를 쳐주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때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시간 뒤에 보자. 안타깝게도 극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한 씨.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막 저를 자꾸 연기를 할 때 죽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 어떡하나 해서 그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아버지. 정환아. 금순이의 남편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환.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어 그의 연기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자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게 서운한 것보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었는데 그냥 울고 말더라고요 다들. 내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울고 마니까. MBC 굿세어라 금순아 촬영 현장. 조금이 아쉬운 나머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세트장 구경에 나선 이한. 이곳에서 보고팠던 금순이를 다시 만났는데요. 너무 일찍 일어서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도 한 남편이 알콩달콩 좀 살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죽어서 외롭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참 멋있게 죽었어요. 그리고 영혼으로도 이렇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치 부인을 생각하니까 이뻤고. 2003년 공채로 연예계에 입문한 이한 씨는 금순이 덕에 단역 서름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드라마를 이걸 하면서 약간이나마 얼굴이나 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머릿속에 인식이 되니까 다음 역할은 좀 더 나은 모습과 나은 이미지로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게 되게 사실 걱정이 돼요. 금순이와의 인연이 더욱 값진 이한 씨.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요.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래서 아,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는 예감이 딱 왔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뭐 자기 씬이 아니더라도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저도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한 화이팅! 깔끔하고 수줍은 듯한 미소가 매력적인 배우 이한.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는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배우 이한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잠깐잠깐이라도 뭐 좋은 모습으로 얼굴 많이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저 이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성공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라는 명언인데요. 여기 이한 씨처럼 자신의 연기 세계를 점점점 넓히는 그러한 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